이거는 바지 끝단 잡아주면 돼요. 이게 이 정강이 쪽 잡아주면 돼요. 정강이 쪽. 근데 물을 접혔으니까 주름진 데 잡거나 아니면 바지 끝단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돼요. 네, 잡고 상대방 허벅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스텝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 다리도 완전히 다 빠져요. 다리 사이에 다리가 끼지 않게 옆으로 완전히 빠져요. 손을 짚어. 이렇게 손 짚고 자, 바지 끼 잡고 있는 어깨로 상대방 몸통을 눌러줄 거예요. 기울어지면서 딱 눌러. 눌러주고 안쪽 다리부터 방금 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다리부터 반대쪽으로 넘어요. 그래서 다시 회자리 오면 돼요. 이렇게 다시 또 눌러주고 다리가 끼어있으면 안 돼요. 다 빠져. 다 전부 다 빠져요. 나 어깨로 밑에 있는 손 놔주고 나 손을 베이스 잡아. 그다음 어깨로 몸통을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줘. 눌러주고 안쪽에 있는 다리부터 넘어가. 다시 제자리 오면 돼요. 이렇게 잡아왔다. 자, 자, 다리 들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러고 자, 양쪽 손으로 무릎을 모아주고 내 무릎으로 상대방 무릎을 찝어요. 꼬집어줘. 이렇게 꼬집어줘. 꼬집어주고 양쪽 손을 머리 위로 짚어요. 땅에다 짚어요. 땅에 짚고 뒤꿈치를 들어서 엉덩이로 당겨요. 뒤꿈치를 엉덩이로 당겨. 이렇게 당기고 한쪽으로 기울어트려. 넘어뜨리면서 내가 위쪽으로 올라탈 거야. 근데 같은 쪽으로 같이 누워야 돼. 이렇게 같은 쪽으로. 나 위쪽에 있는 다리를 뒤져줘요. 이렇게 뒤져주고 위쪽에 있는 손으로 내 무릎에 딸 깔려있는 다리를 눌러주면 돼. 이렇게 눌러주고 이 다리가 빠져. 빠져서 옆구리로 가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눌러주고 손 짚고 다리 뒤꿈 들고 한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올라타. 옆구리 쪽으로 올라타. 이렇게 올라타면서 같은 쪽을 쳐다보면 돼요. 그다음 발 위쪽에 있는 다리 찔러주고 위에 있는 손으로 아랫다리 눌러준 상태에서 이 발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등대기 때문에 등대기 때문에 몸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시 빠지고 짚고 다시 짚고 이렇게 왔다 갔다 스매시하고 이분, 내도 이분랑 섞어서 자, 여기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 건데 옆구리가 닿게, 그 다음 허벅지가 닿게 안쪽 허벅지를 이렇게 눌러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고 자, 이제 오른쪽 엉덩이 쪽에 가까운 무릎이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줘요. 이 손은 허벅 골반 눌러주고 무릎을 이 사이에 찔러요. 상대방 정강이가 내 다리 사이에 끼게 끼게 만들면 돼요. 여기 가면 밑에 계신 분은 이 정강이를 위로 이렇게 살짝 빼서 정강이로 내 복부를 받쳐주면 돼. 이렇게 받쳐주면 이 안에 있는 손으로 이걸 당겨. 이렇게 허벅지에 걸어. 이렇게 걸고 당겨. 이렇게 드래그 해줘요.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서 몸으로 허벅지를 눌러줘. 이렇게 눌러줘. 눌러주고 이 오른손 짚고 있던 손으로 겨드랑이를 파요. 겨드랑이 파서 몸으로 무릎을 허벅지를 눌러주면 돼요. 무릎이 빠져나오지 않게. 이제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 이렇게 감싸주고 이 두바근으로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줘. 앞으로 밀어주고 이제 왼발이 이 햄스트링 부분이 무릎 앞으로 넘어와야 돼. 이렇게 앞쪽 여기서 무릎 앞으로 넘어와. 넘어오고 오른발이 뒤로 빠져요.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왼발로 밀어. 밀면서 골반 틀어. 골반 틀어줘요. 이제 오른발이 옆구리로 그대로 올라타. 이게 옆구리로 올라타. 올라타면서 상대방이 등이 닿게끔 밀어주면 돼. 몸으로 등이 닿게끔. 그래서 다리가 따라가면서 마우스 보이션 가면 돼요. 이렇게 안쪽 허벅지 밀어줘요. 이렇게 그다음 손 골반 무릎 찔러. 그래서 무릎이 땅에 닿게 이렇게 무릎 땅에 닿게 떠있지 마요. 그럼 다리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무릎을 찔러서 대주면 돼요. 밑에서 무릎을 살짝 받쳐주면 돼. 내 가슴을 자, 당겨서 드래그 해주고 겨드랑이 파고 머리 싸잡기. 상대방이 웅크려져 있죠? 허리가 이게 펴져서 공간이 생기게 겨드랑이하고 허벅지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게 벗겨져요. 벗겨주고 이 다리가 허벅지 앞으로 올라오자마자 오른발 뒤로 쳐주고 왼발도 뒤로 쳐주면서 골반을 낮춰요. 이렇게 낮춰주고 이 오른발이 옆구리 허벅지에서 옆구리 그대로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등 뱉게끔 밀어주면 돼요. 등 갈 때까지 밀어줘. 밀어주고 이 다리 빨아와서 마운트 포지션으로 다시
두고 다리 사이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두고 한쪽으로 기울여요. 이렇게 똑같이 기울이고 이 양쪽 다리가 내 다리에 이게 모아지게 몸으로 이렇게 누를 거예요. 누르고 자, 이 열리면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게 옆으로 모아지게 하시면 돼요. 나 여기 가서 이 아랫배 지금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무릎에서 허벅지 무릎이 돼요. 이 허벅지 쪽에 가까운 무릎이 땅에 닿게끔 뒤로 스포를 하면서 뒤꿈치 들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아랫배가 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꿈치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다리 이제 엉덩이에 가까운 다리를 뒤꿈치 들어서 정강이 위에다가 발목 쪽 정강이 폭에 이렇게 올려놔요. 이 다리를 당겨서 올려 이렇게 올리고 왼다리가 이 뒷무릎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개져서 다리가 모아졌어요. 내 위에서 눌렀어요. 왼쪽 무릎을 여기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옆구리로 빠진 거예요. 여기서 눌러주고 이렇게. 자, 열리면 그대로 해서 허벅지를 가슴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고 다리를 벌리면서 허벅지 무릎에 땅에 닿게 스포를 이렇게 스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뒤꿈치 들어 올려. 그리고 엉덩이에 가까운 뒤꿈치 들어 올려요. 자, 나 이 다리가 발목 두 개를 포개서 위에서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눌러주고, 왼발이 접어서 무릎만 상대로 뒷무릎으로 빠져. 빠지면 다 빼고, 이분 이 어깨가 따라갈게 갈 때까지 몸을 눌러주면 돼요. 눌러서 다리 컨트롤까지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렀죠. 열리면 바깥 손을 이렇게 대대대서 눌러주고 눌러주고 자, 다리가 벌리면서 뒤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아랫배를 눌러주면 돼요. 이게 아랫배 눌러주고 엉덩이에 가까운 다리로 들어올려서 포개요. 상대가 발목 위에 포개 이렇게. 자, 이 다리가 무릎 뒤로 넘어갔다. 넘어가면 이 어깨 땅에 닿을 때까지 빠지면서 눌러주면 돼요. 시작.